홍합은 살색이 다른 조개류에 비해서 매우 굵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한국에는 4, 50종류가 서식한다. 홍합은 몸에서 족사라는 섬유질을 분비해 바위에 고정시키거나 다른 홍합과 서로 연결해 몸을 단단하게 고정한다. 그런데 이 홍합의 족사 끝에서 분비하는 접착 단백질은 현재까지 알려진 화학합성 접착제보다 강력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고 물속에서도 접착이 가능하다고 한다. 홍합의 접착 단백질의 접착력은 족사 하나당 10kg 이상을 버틸 정도로 강력하고 특히 물속에서도 접착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강점이다. 하지만 자연 상태의 홍합 단백질은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접착제로 만들기에는 경제성이 없었다.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배양 기법을 개발해 홍합 접착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자연 상태의 독성을 제거하고 접착력을 더 높이는 방법을 찾아왔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포스텍 연구진들이 연구를 진행해 기존의 봉합사를 대체하는 접착제를 개발했다고 한다. 이 새로운 접착제는 흉터를 최대한 옅게 만들고 기존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처 치료와 흉터 방지용 의료 접착제라고 한다. 개발된 이 의료 접착제를 실험한 결과 회복 속도가 빨랐고 흉터 역시 정상적인 피부 조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한다.